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화요일인데요. 유한타 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함께 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참잘 가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좀 뒤늦게 온것 같은데,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상승은 좀 어떤 이유로 분석을 하세요? 일단은 연준이 피벗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시장에 통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상승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사실상 비테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작았었던 러셀 지수 같은 뭐 이러한 이제 이 지수도 움직였었었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도 움직이고 다시 한번더 지금은 빅테크 쪽으로 오게 되는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더 탄탄한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크게 올해는 깨질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가서 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면 연준 내부에서 이제 여는 총재들은 계속해서 좀 발언을 진화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당황을 한것 같아요. 사실 파월 연준의장의 이제 이 발언에서 사실상 아주 강력하게 피벗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이것은 확실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 시장에서 강력하게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더 시장의 랠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외의 연준 인사들은 확실히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반대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시카고 연은의 오스틴 굴스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연준 의장이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시장에서는 너무 듣고 싶은 대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는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준이 목표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상승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조금은 다르게 이 의도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지금 내년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단행을 하게 되고 연간 이제 6번 정도, 150bp 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연준이 제시를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점도표 내에서 75bp고 세 번의 금리 인하였거든요. 그래서 연준과 시장의 괴리도가 계속적으로 커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쨌거나 연준이 발을 맞춰서 시장의 기대치만큼 가던가 아니면 반대로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끌어내리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괴리도를 줄이기 위한 발언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시장과 연준의 괴리는 상당히 지금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월가에서도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SPIS에서도 이 미 연준이 24년도에 금리 인하 선회를 시사를 하게 되면서 증시의 상승 압력이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반대로 US뱅크에서는 물론 이러한 부분은 사실이기는 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뒤에 부분만 갖고 온 거였는데 미국 기업들의 2024년도 컨센서스나 증시 밸류에이션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사실상 불확실성을 높여줄 수 있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는 시장 역시나 강세론과 약세론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2024년도 말에 S&P 500에 대한 이런 지수 전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전엔 4,700을 제시를 했었었는데 4,700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5,100까지 올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이 상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좀 개별적인 소식들을 보자면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게 수에즈 운하 쪽에서 이제 공격이 이제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선박사들이 우회 항로를 택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수에즈 운하 쪽에 있는 이제 해협 자체가 워낙 이 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적으로 많은 이제 이 운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후티 반군의 공격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자극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 언론 보도 내용을 사실상 보게 되면은 해운사들이 이미 운항에 대한 중단을 이제 이 발표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난 우회 항로를 이제 채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상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제 반대고 있는 이제 운임에 대한 비중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관련돼서 한 30%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석유 무역량 역시나 한 12% 정도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빚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더욱더 운임에 대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회 항로를 통해서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만큼 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 거리가 늘어나는 만큼의 시간은 더욱더 많은 부분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운임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더욱더 상승에 대한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장기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전에도 수에즈 운하가 사실상 그 에버그린사가 이 막히게 되면서 한번 막혔었던 맞아요.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상 많은 이런 운임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났던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확실히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NP 마켓에서는 홍해에서 일어난 최근 일련의 사건은 국제 원유 교역의 동맥에 어떤 위험을 처했는지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관련된 기업들로 볼 수 있는 원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네. 엑스모벨이 0.74%, 쉐브론 같은 경우 0.21%가 오르게 됐었고 이 해운사인 미국에 있는 해운사 같은 경우에도 1.4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한 2%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생각보다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는 않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뉴스에 대한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악화가 됐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자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관련된 이슈들 국내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흐름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또 빅테크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아마존도 잘 올랐더라고요. 네, 52주 신고가 갱신을 하는 네. 모습이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2024년도 기업들이 광고 예산 편성에 대한 확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광고 시장 자체가 10% 정도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는 이제 광고 시장에 대부분이 디지털 광고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디지털 광고가 한 75%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는 그 가운데서 많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빅테크들이 더욱더 유리할 수 있게 될 거고 그중에 하나가 아마존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모건스탠리에서 긍정적인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오펜하이머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2023년도에 인공지능의 랠리는 이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이 랠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로 오게 되면서 이 두 번째 파도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기업의 수혜가 더욱더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여기서 제시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쇼피파이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아마존이 사실상 다른 빅테크들 대비했을 때보다는
이 상승폭 자체가 조금 저조했던 부분이 상당히 그쵸. 많았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부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이런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아마존이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구상을 해왔던 것이 드론 배송에 걸렸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이 대규모의 이 자율 드론 배송에 관련돼서도 짚라인이라는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2024년도에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2025년도까지는 15개의 도시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만약 2024년도에 드론 배송 관련돼서 정말 아마존이 만약 실시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국내에 있어서도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재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게 되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사실상 변동성이 일부 일어났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뉴스를 체크를 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아마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역시나 한 3% 가깝게 올랐더라고요. 네, 메타 역시나 사실 아마존하고 메타가 썩 좋지 못했던 기업들이었는데 네. 올해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더욱더 오버퍼폼을 하게 되면서 많이 이제 상승률이 나왔던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고가 대비는 조금 이 주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롱보웨스에서는 메타가 여전히 메타버스의 미래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어 상당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현재 핵심 사업인 디지털 광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메타버스에 대한 역시나 투자 역시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 메타가 더욱더 이런 자금 통제로 인해서 수익성 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좋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TD코인 역시나 아까 디지털 광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언급을 하게 되면서 네. 역시 메타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회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디지털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좋아지기에 따라서 확실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AI 사업에 관련돼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많이 못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 사명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얼마만큼이나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메타가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처럼 신고가를 갱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에서는 메타 플랫폼즈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두 종목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요. 광고 시장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개선세가 나쁘지 않은가 봐요.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죠.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얼마만큼이나 더 좋아지겠느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내년도에 보게 되면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미국 시장이 많아요. 하나는 올림픽 관련된 이벤트가 네. 있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미국 대선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실상 광고가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24년도에 미국 광고 시장이 늘어나는 게 10% 정도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두 가지 이벤트를 빼게 되면 7%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이 이벤트적인 측면도 일부 갖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광고 시장이 그럼 더욱더 많이 활성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일부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되는 건 결국은 올림픽 관련된 이벤트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그쵸?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광고 업체들은 사실상 전반적인 업체들은 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특정 기업에 관련돼서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는 혹은 광고를 대행해서 맡고 있는 업체들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관련돼서 광고가 사실상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부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해당 기업으로는 나스미디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부각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섹터 볼게요. 이번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보합권 정도를 보였던 것 같은데 약간 종목별로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오랜만에 엔비디아 올랐어요. 네. 네, 사실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나왔었었는데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 보합권에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2% 정도의 엔비디아의 상승은 뭐 그래도 비교적 강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군요. 좀 생각을 해볼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결국은 이 AI 기술과 이러한 투자 자체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요즘 이제 성장세를 반영하는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하나가 PEG라는 이제 이 주가 배수를 사용을 하는 지표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S&P 500의 평균 PEG가 두 배 정도 기록을 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이 3.3배이고 테슬라가 2.3배인데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0.7배이기 때문에 주가 배수가 뚜렷하게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더욱더 많은 부분 작용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엔비디아는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업체들을 보게 되면 왜 엔비디아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인텔이라는 종목인데 네. 인텔도 사실상 얼마 전에 보게 되면은 AI 관련돼서 사실 가우디를 이제 가우디 3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텔이 발표한 내용들이 투자 전략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텔이 후속 주자로서 많은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하게 되고 신제품을 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될 거고 선도업체가 가져갔었던 MS를 뺏어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돼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헤게모니 를 더욱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AMD라는 이제 2등 업체가 네. 사실상 이제 AI 관련된 칩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판도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확률로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확고한 지위는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네. 얼마만큼이나 바람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를 우리는 지켜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이미 약간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HBM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상 많이 쉬었었는데 어제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DIT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더 강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게 될 테니까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DI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지 결국에는 주가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함께 경쟁사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이랑요. 뭐 볼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보합권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사실 네. 국내 시장에서도 별다른 이슈가 많이 없어요. 요즘.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그렇죠. 어떻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건가 그리고 그 진행이 됨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 근래에 사실 몇 가지 종목이 거래대금과 상승폭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많은 소수의 종목들이 거래대금과 거기에 따라서 상승률을 많은 부분 가져가는 부분이 있게 됐는데 어쨌거나 MSCI 편입에 대한 부분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패시브에 대한 기대감 패시브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끝을 모르고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마린지스 거꾸로는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관련된 기업들 관련돼서는
혹여라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한번 크게 흔들리는 변동성이 크게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때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관련돼서는 HMM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주 운하 관련돼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HMM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기대 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컨테이너선 관련돼서 운임이 많은 부분 하락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머스크가 컨테이너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HMM은 흑자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체력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좋아지고 여기에서 만약 업황에 대한 회복까지 나오게 됐을 때는 훨씬 더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하림이 인수협상자 들어가게 맞아요. 됐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하림이 6조에 대한 이제 인수 대금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게 됐을 텐데 그 관련돼서 사실상 한 3조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 될 텐데 네. 그 대출에 대한 이자 금액을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인수 관련돼서는 확실히 조금은 지켜봐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해운주들의 긍정적인 업황이 되고는 있지만 HMM은 단독적으로 또 인수 이슈가 있으니까요. 함께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유한타 증권의 송태영 과장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